오셨어요? 티 한잔 하실래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하죠. 그 이유가 있죠. 모던한 실루엣을 돋보이는 오늘 브랜드는 로렌 랄프로렌입니다. 이번 시즌 두 가지 썸머 드레스와 아메리칸 클래식까지 네이비, 크림 컬러, 플로럴 프린트가 더해져 페미닌함이 강조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랄프로렌의 DNA가 전해진 새로운 컬렉션 저와 함께 구경하실래요? 고고! 예쁘죠?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봤는데 그러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딱 가지고 있죠. 로렌은 아메리칸 클래식의 정석이잖아요. 미국 상류층의 가든 파티에 가는 듯한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이 옷이 100% 린넨 소재로 돼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 길이감이 뭔가 부담스러운 나시나 이런 길이가 아니고 딱 적당한 길이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나는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게 싫어 라고 하시면 풀어서 입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구름이 생일 파티가 있어요. 거기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나 모자 쓰고 가야 돼. 제가 깜빡했어요. 구름이 만나러 가기 전에 이 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꼬아서 넣듯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스카프 컬러가 제가 입은 원피스 컬러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매치해봤는데. 구름이 엄마는 생일 파티 해주러 한강으로 가볼게요. 안녕. 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you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 저의 체형적인 거나 이런 걸 잘 살려주는 게 룸 맥시드레스인 것 같아요. 플라워 패턴의 맥시드레스다 보니까 고급스러움도 있고 색깔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좀 드레시한 느낌을 주는, 근데 착용감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 지금 낮은 거 신었거든요. 아주 플랫한 신발을 신었는데 하일로 만약에 바뀌면 저녁에 중요한 파티 같은 데 간다고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나요? 이 룩은 하얀 백사장을 지금 마음은 해외란 말이지. 그래서 해외에서 백사장을 참 멋있게 거닐어 봐야지. 안녕. 6데이즈 3일째입니다. 정말 아메리칸 클래식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룩으로 한번 차려입어봤어요. 사실 여성스러운 라인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킨스타일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이런 룩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 주머니도 있어. 심플한데도 이 라인이 보세요. 이렇게 탁 살려주는, 이게 이렇게 얇은 린넨은 아니고 도톰한 린넨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깨랑 이 팔 라인이 굉장히 단정함을 주는 라인이죠. 얘가 지금 허리 라인에 묶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기 허리 사이즈에 맞게 묶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룩에서 이런 백을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괜히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뭔가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스타일? 그래서 라탄 소재로 된 이런 백을 딱 들어줬는데 마음에 들어. 예. 아메리칸 클래식 룩에 맞는 여성스러운 모자 한번 써볼게요. 어때? 나 약간 되게 조신해져야 될 것 같아. 슈즈는 키가 아주 커 보일 수 있는 웨지가 엄청 높게 들어간 가죽 꼬임 방식이 들어간 샌들을 신었습니다. 저 그러면 이렇게 예쁘고 조신하게 입었으니까 어머니 만나서 예쁘게 보이게 밥 한 끼 사드리고 와야겠다. 갈게요. 이번에 스타일링을 하면서 가장 반했던 룩입니다. 도시적이죠? 자켓은 무조건 핏이죠. 팬츠도 무조건 핏이죠. 복숭아뼈까지 오는 그 길이감이에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운동화에도 입으실 수 있고 힐에다가 매치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는. 이 바지 통 사이즈가 좀 있어요. 근데 안 뚱뚱해 보여. 오히려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핏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슈트가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팬츠는 팬츠대로 매치하실 수 있고 그냥 블랙 그 슬립 드레스 같은 거 입으시고 쌀쌀할지도 모르니까 이 자켓을 하나 딱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있을 것 같다 지금. 그치?
그렇게 따로따로 매치를 하셔도 잘 입을 수 있는 세트인 것 같아요. 저 모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 딱 떨어지는 모자에다가 이런 슈트를 딱 입고 저는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사진 찍으러. 여러분 안녕.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되게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었는데 패션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아? 사실 굉장히 로렌이기 때문에 가능한 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를 하나 딱 쓰면 그냥 광고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멜빵 같은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탈부착 가능합니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정장바지로만 입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린넨이랑 면이랑 혼방 소재래요. 이 니트는 자세히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카라의 단추, 몸에 핏되는 니트, 아이보리, 베이지 유행입니다. 아 그래서 베이지 톤이 들어간 가방들은 다 잘 어울립니다. 이 가방을 사실 들어도 잘 어울리고 더 학생 같은 느낌이 있어. 뭔가 젊어지는 느낌? 미니백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가죽이 빈티지 가죽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낡은 듯한 이 멋있네요 색깔이. 짐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크로스로 귀엽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좋아한 예, 짐을 많이 넣어서 다니기도 좋고 어떤 장소에 가던 다 잘 어울릴 수 있고 위에다가 좀 밝은 톤을 입었기 때문에 가방이랑 이 컬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저는 이렇게 딱 맸을 때 이 어깨 모양이 너무 예뻐. 그쵸? 액세서리 같지 않아요? 그럼 저는 오늘부터 승마 배우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저 좀 말 좀 한번 타보러 갈게요. 안녕.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디자이너 라이프 로렌의 모든 디자인 철학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룩입니다. 아주 클래식하면서 여성스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 색이 굉장히 자연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색. 멋있죠? 베이지 톤으로 좀 약간 톤을 눌러주면서 벨트를 해줘도 이렇게 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 컬러로 눌러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 백을 선택하겠습니다. 요 룩이 있고 팬츠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켓을 벗었는데 이 팬츠는 이 허리가 굉장히 멋스럽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아주 심플한 룩으로 입은 것 같지만 팬츠 하나로 포인트를 딱 잡아주는 그런 룩입니다. 다섯 번째 날 입었던 니트의 다른 컬러예요. 베이지 컬러 너무 예쁘죠? 단추에 카라에 핏되는 니트. 이런 니트 같은 경우는 아주아주 아주 입을 곳이 많습니다. 운동하실 때 입을 붙이실 때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킨스타일 6데이즈 마지막 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6데이즈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